장애인올림픽인 패럴림픽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우리 선수단 본진이 결전지 파리로 떠났습니다. 힘찬 구호와 함께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 본진이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역대 최다인 17개 종목에 83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5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팔이 없는 장애를 딛고 트라이애슬론 종목에 나서는 철인 김황태 선수의 각오 들어보시죠. 꿈을 이루는 곳에 가는 만큼 준비는 잘 됐고요. 점점 이제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파이팅!